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블랙클로버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블랙클로버 모바일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블랙클로버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었는데, 와, 이게 무슨 또 게임으로 나오냐?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도 이 게임이 출시되는 거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블랙클로버를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아이,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깔깔깔, 게임 시작. 그리하여 와, 승인은 이거 조국이 너도 미쳤다. 높이고 아이, 퀄리티 봐. 아이, 잠깐만. 지금 뭐 다운로드하고 마신의 있는데, 승리를 멸망시키려 한 그때 와, 더빙. 한 명의 와, 영웅을 마법제다, 마주하고 만나 마법제. 통일하셨습니다. 와, 우와! 지금 내 세계의 승리를 반응이야. 가져오기 위해서 잠깐만, 얘좀 볼까? 마도쓰는 마신가 싸워. 오, 와, 미쳤어. 야, 퀄리티 미쳤어. 에이, 잠깐만, 한번 볼게요. 마법제 나오나? 와, 미쳤다. 우와! 마법제! 오! 뭐야? 싸우는 거야? 스킬을 사용하여 마신에 맞서 싸우세요. 이거 누르면은, 뭐, 이렇게, 대상을 선택해서, 오! 우와! 우와! 막았어! 이 녀석 좀 강한걸? 적의 공격 턴입니다. 나도 막을 수 있나? 막어! 넌 마법제야! 와! 오! 지쳤다. 전투 타임라인에 표시된 아이콘을 통해 다음 차례를 알수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가 빠른 경우 연속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다시 또 상대방이 더, 와! 뭐야, 이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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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 거야? 오! 와, 미쳤다, 이거. 나의 턴인가? 오케이, 좋았어. 스페셜 포인트를 모두 모으면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살기! 가라! 공격해! 오. 과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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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쳤다. 모바일 게임 맞아? 오! 와! 와, 개멋있어. 와! 죽어! 마침내 이렇게 마신의 마신을 승리했답니다. 쓰러뜨리고, 약간 마도쓰는 튜토리얼 밝고 느낌이었죠? 와, 밝아졌습니다. 미쳤다. 해냈다! 아스타네요? 이제 이 만화의 주인공이거든요? 아스타? 방금 마신을 쓰러뜨리는 애가 마법제라는 사람인데, 약간 나루토로 따지자면 호카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법제가 되기 위해 뭐 여행을 떠나는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충. 아, 근데 이거 스토리 스킵 그럼 없나요? 이게 뭐야? 근데 진짜 퀄리티 부장님 다음으로 오진다. 약간 기대하시겠네요. 7개에 대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7개의 대제보다 퀄리티 더 좋은 거 미쳤다 이거. 난 마법제가 될 거야. 요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너무 호들갑 떨었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10년 후이 세계의 사람들은 마법을 사용해요. 요런 식으로 마법을 써가지고 요런 식으로 농사를 이렇게 막 짓고 그런 세계관이에요. 대충 모두가 마법을 쓸수 있는. 와, 이제 시작인가 봐. 와, 미쳤다니까 이거. 와, 야, 뭐야, 퀄리티 뭔데, 이거?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와. 메인 퀘스트 같은 게 있는데, 요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바로 가기. 자동 이동 좋고요. 이런 스토리는 그냥 스킵할게요. 챕터 1. 퀘스트 시작. 마도서 수여식 참가자랑 대화를 하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누고, 게임 스토리대로 가나 보다. 이 녀석은 제 라이벌이에요. 유노라고. 친구지만 라이벌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드디어 첫 싸움인 것 같아요. 레브치에게 승리하세요. 자, 이렇게 도전하면은. 전부 포기하라. 오, 전투 준비. 야,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자, 주인공 뭔가 보여주나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스킬 이렇게 눌러서 대상을 이렇게 터치하라고 했었죠. 그냥 주먹으로 때려요. 왜냐면은 이 아스타는 마법을 쓸 수가 없어. 유일한 존재야. 자, 다시 한번 스킬 이렇게 써주고요. 그냥 주먹 날리네. 필살기 한번 써볼까요? 필살기 맞나? 오, 야, 주먹 난타하기. 상대방 필살기.
뭐야? 어? 사슬뱀의 춤. 와. 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엄청난 공격이지?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일본어 더빙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다섯 번째. 아, 자 아스타한테 기술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스타의 기술은 뭐냐면 안티 마법이라고 해가지고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바로다가 이렇게 공격. 야 이 녀석아. 오 데미지 센데? 필살기 한번 써볼까? 아까랑 다르겠지? 자 과연? 오! 오! 자 봅시다. 와. 와! 와. 와. 미쳤다. 와. 자, 이렇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마도사에 합류. 뭐야, 내 동료인가? 아, 윤호가 동료로 들어왔어요. 이건 뭐야? SSR 등급 어둠의 숨결? 일단 알겠고요. 마도사 버튼을 터치하여 마도사 정보 화면 스킬 페이지에서 해당 마도사의 액티브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킬 페이지를 장착하면 패시브 스킬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아 이게 패시브 스킬인가봐요. 모든 공격력 10% 증가구나. 바로다가 장착. 레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 물약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한다. 월드 화면 터치 에서 월드로 넘어갈 수 있다. 와! 아 이거 진짜 7개의 대제랑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동해가지고 곰이랑 싸우래요. 전투 준비 들어가서 아! 파티원을 총 4명까지 요렇게 끌고 갈 수 있다. 윤호 선택해주고요. 파트너로 편성된 마도사는 파트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파트너 마도사는 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 두 명이 있으면은 엄청난 필살기가 나간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어 게임 시작됐고 시작부터 필살기 쓸 수 있네? 필살기 눌러서 요렇게 때리면은 전체기 없나? 어 얘 한번 봐야겠다. 와 폭남했다. 와 호호 어 전체기구나. 와 어 얘도 전체기 있네. 와 뭐야 이거. 오호 어 드디어 합격기.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와 와 뭔데. 와, 아 지금 게임 내내 감탄만 하는 것 같아. 아이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근데 이거 오토로 돌리는 거 없나? 아 그리고 빨리 뽑기 한번 해보고 싶다. 분명히 좋은 캐릭터 나올 텐데 이거. 오케이 전투 끝났고 하치 마을에 가세요. 반년후 갑자기? 어 막 이런 채집하는 것도 있네 퀘스트로. 쌀데기 없는 거 만들어놨네. 자 요렇게 채집해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다. 어 드디어 떴다 소환. 내가 얼마나 기다렸냐. 소환 들어가서 와 일단은 무료 10회 소환. 어 한번 봐야겠다 이거 뽑는 거. 와 어 뭐야 왜 이래. 오 어 뭐 좋은 거 어 뭐 두 개 뜬 거 같은데. 와 이 뭐야 뭐 나왔어. 어 부셔라 부셔라 부셔라. 뭘 부셔 조용히 해. 이 몸보다 강하다면서. 아 얘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엔 뭐 나왔지? 아 스킬. 나머지는 그냥 스킵할게요. 와 요런 식으로. 어 뭐야 수녀님도 나오네. 이 사람이 어떻게 전투를 하지? 야만스러운 손님들은 어 뭐야 돌려보내드리죠. 와 아니 잠깐만. 어? 얘가 나왔다고? 얘로 말할 것 같으면 만화에서 엄청 센 캐로 나오는데 어 얘가 바로 나오네. 뭐냐? 어 일단 우편함에 뭐가 이렇게 많이 와있어요. 싹 다 받아버리고 뽑기에서 누구누구 나오나 한번 봐야겠다. 와 이건 무조건 뽑아야 돼. 야미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뽑아야 돼. 이거 진짜 안 뽑으면은 손해야 손해. 아 그리고 보니까 야미가 약간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얘 지금 체육복 입고 있고 얘는 그냥 복장인데 누굴 뽑아야 되는 거야? 일단 뽑을 수 있으니까 한번 뽑아볼게요. 바로다가 소환. 아 좋은 거 안 나왔다. 안 나왔고. 반장인 나도. 어?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설마 뭐 바로 나왔다고?
야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아 지금 몇 퍼센트 확률로 나온 거야? 바로 나왔는데? 확률 보면은 아 1%야? 높네?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뽑기할 애들이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3명을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겠다, 바로 현질해야겠다. 상점 들어가서 뭘로 뽑는 거지? 잠깐만, 크리스탈로 뽑는 건가? 뽑기하려면은 무슨 티켓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 티켓을 크리스탈로 교환하는 거구나. 귀찮게 해놨네. 뭘 사야 되지? 뭔가 패키지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깡다이아는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충 둘러보니까 한정 패키지 사면 되겠다. 아이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한정 패키지 그냥 다 샀어요. 바로다가 우편함 들어가서 싸그리 받아버리게요. 아 근데 뭔가 이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다 받았고 뽑기하러 가봅시다. 제발 나와라. 확률이 어떻게 되지? 0.5% 확률로 나오거든요. 자 가자. 오 시작부터 나왔는데 뭐야, 뭐 나온 거야? 두 개나? 제가 모두를 치유하겠어요. 뭐야? 오 바로 나왔는데? 에? 나이스. 또 뽑고 안 나고 또 안 나고 또 안 나고. 지금 여기서 와 야미 나왔다. 미쳤다. 와 아니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 아 빨리 써보고 싶다. 너무 기대 중이에요 지금.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뭐야 얘는. 아 얘도 나왔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 야미 중복으로 떴네. 중복으로 뜨면 뭐가 좋은 거지? 아 진급과 각성과 같은 성장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각이 또 있으면. 오케이 티켓은 다 썼고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티켓을 막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뽑아 볼게요. 아 야미 또 중복이야. 뭐야. 아 아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야미 또 나왔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잠깐만, 아니 다른 애가 나와야 되는데. 자 뽑기 200번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 소환입니다. SSR 확정 소환. 제발 아스타 나와라. 제발. 누구야 과연? 오 아스타. 아 중복 마지막 뽑기예요. 어 나오긴 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제발 아스타? 와 안 나왔어. 누구 나온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패시브 스킬 나왔어. 에라이. 아니 잠깐만 이게 또 마일리지가 있거든요. 마일리지로 뭐 할 수 있죠? 뭐야 마일리지 상점이 없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자 그냥 이대로 게임 진행합시다. 그래도 좋은 거 나왔어. 뭐야 이거 업적 보상도 있네. 어 뽑기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 뽑기하러 갑니다. 이번엔 제발 나와라. 마지막이다 진짜. 가자. 아 망했다. 에라이. 자 그러면 이제 퀘스트하러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투 준비. 자 캐릭터를 어 자동 편성. 좋았어. 와 아니야 잠깐만 얘네들 싹 다 빼버려봐. 이렇게 다 뺀 다음에 야미 두 마리 넣을 수 있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아 안 되네. 어떤 야미가 더 좋은 거지? 잘 모르겠어. 아 캐릭터마다 전투력이 있구나. 근데 얘가 더 세다. 그리고 얘 무조건 넣어야 되고 SSR이니까 무조건 넣어주고. LR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전투 시작. 전투 시작했고 아 이 게임도 상성이 있구나. 요런 식으로 근성지의 기술 상성이 있습니다. 스킬 한번 써볼까? 바로 필살기?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오 한번 보자. 와 속박의 샘. 와 뭐야? 와 약한데? 오 야미? 자 필살기 바로 한번 써볼게요. 오 끝나고 학생 지도실에 집어넣어라. 와 세다 세다. 아 이제 그냥 오토로 돌려야겠다. 오토 기능 생겼네. 아 2배 기능도 생겼네. 아 얘는 힐러구나. 아 오토로 하니까 너무 편한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합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추천 조합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합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아 필살기 연출하는 것도 이렇게 잘라낼 수 있네.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스킬 떠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스킬 장착해줘야 돼. 뭐야 캐릭터한테 장비도 낄 수 있어? 자 여기를 자동 평성으로 이렇게 다시 바꾼 다음에 전투 시작. 어이 2배 기능 속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이 SSR 캐릭터들이 막 그렇게 사기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PVP도 있을 것 같은데. 와 마을에 왔습니다. 야
퀄리티가 진짜 아이고야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아유 감탄이 그냥 뭐야 출석 보상? 이제 시작이야? 와 지금 게임한 지 벌써 1시간 지났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니. 자 그러면 또 자동 퀘스트 이동으로 진행 한번 해봅시다. 어?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오 뭘로 하지? 마법제 썩소. 아 너무 좋다. 시험장으로 이동하자. 무슨 시험을 보나봐요. 오케이 시험장으로 왔고 퀘스트 시작. 얘랑 싸우면 된대요. 전투 준비 배틀 시작. 어? 한방이네? 수고. 어? 뭐야 새도운 마도사에 합류. 와 얘 이름 뭐였지? 노엘 실버. 어 또? 누구야? 아 검은 포구단 마그나스 윙. 아 이 게임 코스튬도 있구나. 와 검은 포구 로브 장착할 수 있다. 오 뭐 효과 같은 거 있나? 아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코스튬은 그냥 코스튬이다. 아 이 게임 채팅창도 있었구나. 아이 바로다가 안녕하세요 케케케 보내기 이런 식으로 막 공지도 뜨네요. 나도 아까 떴으려나? 어? 뭐야? 와 SSR 다음 등급도 있구나. UR 등급 있는데요? 뭐야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작. 어, 딱 봐도 UR 등급은 만들기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자 UR 등급 싸우는 거 한번 볼까요? 과연? 오! 오! 와! 와! 아니 잠깐만 데미지가 뭐 4000? 미쳤는데 이거?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와 와 얘 혼자 다 해먹어. 와 미쳤다 이거. 캐릭터 레벨업 좀 해야겠다. 이게 싸우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죽네요.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봐. 오케이 순식간에 레벨 26 찍어주고 바로다가 또 퀘스트 시작. 데미지 얼마나 뜨나 한번 볼까? 자 게임 시작했고 야비가 먼저 때릴 텐데 자 과연 데미지는 와 3000 미쳤는데? 오케이 클리어 했고 이제 진짜 마지막 퀘스트 하러 갈 차례입니다. 자 보스전입니다. 꽤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와 데미지 와 뭐야 얼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오토로 돌리면 깨겠지? 야미가 있는데 그래도 설마 하필 야미가 얼어가지고 쟤 아니 쟤네 데미지 너무 세. 못 깨는 거 아니야? 어 빙결 해제했고 야미의 공격 턴이 오려면은 좀 멀었는데 아 애들 HP 가 아 상대방 HP가 너무 많아요. 와 데미지도 너무 세고 야미가 한 건 해줘야 되는데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아 뭐 이거밖에 안 달아. 어 야미 보여주나요? 그렇지 한 마리 컷. 어 깨겠다 깨겠다. 이건 못 깰 수가 없다. 와 아니 잠깐만 어? 에?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어떻게 한 방에 다 죽냐 갑자기? 내가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애를 먼저 처리를 해야 돼. 이거는 오토로 돌리면 안 되겠다. 수동컨 해야겠다. 자 드디어 보스 스테이지 또 왔고요. 야미 필살기를 갖다가 가운데한테 이렇게 쓰면은 제발 보여줘. 어? 아 뭐야 한 방에 안 죽었어 어떻게. 못 깰 것 같은데 또? 아닌가 깰 수 있나? 아직까진 잘 모르겠거든요. 아 망한 것 같은데. 아 우리 팀 아 진짜 찐막 도전이다. 아 마도사 지원을 쓰면 되겠네. 여기 지원해주는 애들 이걸 생각 못했다. 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깨겠는데요? 레벨이 52야 아 이걸 생각 못하고 있었네. 이거 막 틉니다. 이거 오토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새로운 놈 데미지 좀 한번 볼까? 자 과연 와 세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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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깼어. 자 보스전 돌입했고 너 이제 진짜 죽었다 너는. 아! 오 이거 어, 이거 맞았는데 안 죽었어. 어 보여줘 제발 보여줘 제발 보여줘. 죽지마 죽지마. 잠깐만 내 오토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합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블랙 클로버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 이 게임 진짜 뭐랄까 연출 퀄리티 너무 다 좋았는데 뭔가 게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노잼이었어요. 이 만화를 재밌게 본 저조차도 게임이 막 그렇게 재밌는 건 잘 모르겠다. 이거보다는 7개의 대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퀄리티랑 연출은 다 좋았다. 블랙 클로버 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